새가 모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. 제가 이렇게 쭉 그 우리 베제이프한테 레슨 받으시면서 벙커샷 하는 거 보니까 한 서너 개 정도는 참 잘 들어갔어요. 이 바운스로. 그 소리가 느낌이 다르죠. 이 채가 빠질 때 박히지 않고 쭉 빠지지 않습니까?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벙커샷은 대개 보면 이제 저 백스윙을 조금 이렇게 가파르게 드는 게 좋으세요. 좀 올라갈 때 너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조금 손목을 약간 손목을 서주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베제이 프로가 레슨을 계속 몸이 돌면서 체가 이렇게 탁 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. 낚시 고기 딱 물면 탁 이렇게 채듯이. 왜냐면 그게 그렇게 채면 스피드가 나요. 그 벙커샷은 공 뒤 모래를 쳐서 모래가 이렇게 폭발되는 힘으로 나가는 거거든요. 공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. 그 공을 뒷땅을 쳐서 공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스윙의 스피드가 없으면 안 돼요. 그 이제 이러세요. 이런 벙커샷 앞에 있잖아요.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면 앞에 있으니까 이럽니다. 멀리 갈까 봐. 이런 분 계세요. 그거 안 됩니다. 이 앞에 있어도 스윙의 스피드는 여기서 스피드는 나야 됩니다. 이렇게 탁 놓고 스피드가 탁 일어나야 나가지. 스피드가 안 나면 안 가요. 스피드를 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프로치를 이 벙커샷은 느낌이 빨리 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. 어떤 연습을 하냐면 이렇게 저는 요 연습만 해도 벙커샷이 좋아져요. 아, 거리가 머니까 공을 가깝게 뒷땅을 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공보다 뒤에 친다. 이건 안 됩니다. 일정하게 들어가야 돼요. 항상 요 뒤에 뭐 한 10cm면 10cm, 5cm면 5cm 뒤에를 탁 채를 떨어뜨려 줘야 백스윙과 스피드로 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요 선을 이렇게 선을 쳐주는 연습하면 참 좋거든요. 이렇게 탁 뒤쳐 제대로 이렇게 공이 딱 있으면요, 요 선이 있으면 요 선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. 채가 떨어지면서 요 선을 탁탁 이렇게 쳐주는 연습을 하시면 벙커샷 공을 칠 때 정확히 공 뒤를 치는 그 감각이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저 베제이 프로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다 잘하셨다 그래요. 다 잘하셨다는데 제가 한번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해보세요. 한번 볼게요 제가. 예. 아유, 또 하나 더 쳐봤습니다. 아, 뭐 잘 들어가는데요, 제가. 굿. 그래서 약간 처음보다는 약간 뒤쳤죠. 예, 처음에는 요 제대로 요 선을 쳤는데 두 번째는 여기 맞은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힘이 갔어요. 벙커샷은 정말 손목이 부드러워야 돼요. 한 10년 전에 일본 시니어 대회를 많이 다녔어요. 다니는데 전혀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. 한 달 만에 채 잡고 막 이래요. 대회가 있으면. 그러면 딱 일본에 도착해서요. 뭘 하나면 하루 종일 벙커샷만 합니다, 제가. 그렇게 해서 딱 샷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왜 되느냐. 벙커샷은 손목에 힘이 들어가잖아요. 절대 좋은 샷이 안 나옵니다. 손목에 힘이 빠져서 채끝무게를 탁탁 이렇게 쳐줘야 벙커샷 등하는 터치가 좋거든요. 두 번째 터치는 오른손에 힘이 간 거예요. 예, 네, 이제 해보세요. 힘 딱 빼서 채끝무게로 샥 그냥 저 스피드 있게 싹 지나가면 좋아요. 몸 싹 도시고. 잘 하십니다. 이 정도면 뭐, 저, 그동안 벙커샷이 어떠셨어요? 평상시에는? 그동안은 잘 안 되셨어요. 거리 조절이 전혀 네.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 거리 조절은 백스윙 크기와 스피드로 하면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하시면 지금 잘 하세요, 스타일은.